안녕하세요. 박종만 변호사입니다. 보험 발표에서는 표준 특허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허풀 업계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비디오 압축 표준 특허풀과 디지털 TV 표준 특허풀 업계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압축 표준 특허풀 동향입니다. 우선 비디오 압축 기술, 즉 비디오 코덱은 크게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한 코덱과 기업 또는 산업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코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코덱 표준 개발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위에 위치한 타임라인은 국제 표준화 단체인 ISO, IEC, 산하 MPEG과 ITU-T, VCEG 공동 개발 기구에서 개발한 비디오 코덱의 타임라인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동 개발 기구의 이름은 매 비디오 코덱 개발 시기마다 조금씩 변경되었고 현재 이름인 JBET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003년에 AVC, 2013년도에 HVC, 2020년 VVC 표준이 최종 승인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위치한 타임라인은 국제 표준화 단체가 아닌 기업 또는 산업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코덱의 타임라인입니다. 구글이 인수한 온투 테크놀로지스에서는 2008년 VP8, 2013년도 VP9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비영립 산업 컨소시엄인 AO 미디어, 얼라이언스 포 오픈 미디어에서 로열티 없는 개방형 비디오 코덱 기술인 AV1을 발표하였습니다. VP8, VP9, AV1 모두 오픈 코덱으로 로열티 프리 코덱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얼라이언스 포 오픈 미디어에서는 기존 비디오 코덱 표준과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AV1을 로열티 없는 코덱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한 비디오 코덱 표준과 달리 특허에 대한 로열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탈리아의 특허풀 운영회사인 시스벨은 2019년 AV1, VP9 코덱에 매칭되는 특허를 모아 특허풀을 구성했습니다. VP9, AV1의 로열티 풀이란 VP9 AV1을 개발한 기업들이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OM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VP9 AV1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특허권자의 권리까지는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벨은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AOM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연구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 특허들을 특허풀로 구성하였고 AV1, VP9 사용자에게 라이센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AOM에서는 이를 대비한 방어기금이 있으나 다른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전부 커버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특히 시스벨은 올해 유의미한 라이센싱 딜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한 비디오 코덱 표준은 전통적으로 특허풀에 의한 라이센싱이 활발했습니다. MPEG-2 AVC 비디오 코덱 표준과 관련하여 MPEG-LA 특허풀 하나만 존재하였고 특허풀의 가장 큰 장점인 원스톱 라이센싱이 가능했습니다. 즉, 코덱 표준 사용자들은 MPEG-LA 특허풀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특허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MPEG-LA는 MPEG-2, AVC 특허풀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때문인지 HVC 표준 개발서부터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풀에 있어서도 단일 특허풀이 아닌 여러 특허풀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세스 어드밴스, BILA, 벨로스 미디어 하나의 표준 기술에 세 개의 특허풀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싱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불확실성에 따른 특허 리스크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라이센스 프로세스와 특허풀 중복 가입, 중복 로열티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HVC 특허 업계에서 2023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벨로스 미디어의 HVC 특허풀을 해체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PEG LA는 BR 라이센싱과 합병되어 BR LA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뉴스인데요. 2주 전인 2023년 10월 18일 자동차 통신 특허풀로 유명한 아반시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특허풀을 런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벨로스 미디어 HVC 특허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벨로스 미디어는 2016년도 달라스 텍사스에서 설립된 특허풀 운영 회사입니다. 2017년도 3월에 에릭슨, 파나소닉, 퀄컴, 샤프, 소니 등이 참여하여 HVC 특허풀을 런칭하였고요. 그러나 2021년 9월에 퀄컴의 탈퇴로 시작하여 2022년 12월에 HVC 특허풀을 종료하였습니다. 사실 벨로스 미디어가 HVC 라이센싱을 종료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HVC 패턴트 리스트에서 그 해당 그런 기업들의 특허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벨로스 미디어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400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PEG LA와 BR 라이센싱의 합병으로 BR LA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PEG LA는 1997년 MPEG2 표준 특허풀을 시작으로 현대의 특허풀 산업을 확립하였고 비디오 코덱 표준뿐만 아니라 방송 표준 등 여러 기술 분야의 특허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 이후에 들어 새로운 특허풀이 경쟁하게 되었고 이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BR 라이센싱입니다. BR 라이센싱은 돌비의 자회사로 오디오 코덱 표준인 AAC 표준 특허풀을 시작으로 여러 표준 기술들의 특허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이러한 MPEG LA와 BR 라이센싱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BR는 대주주로 BR LA를 보시면 대주주로 BR 라이센싱의 돌비와 MPEG LA의 대주주였던 GE, 필립스, 미쯔비시의 대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합하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BR 라이센싱에서 MPEG LA를 인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LA에서는 오디오 특허풀과 비디오 특허풀 그리고 방송 표준 특허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는 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디오 코덱 특허풀과 비디오 코덱 특허풀이 하나의 특허풀 운영회사로 통합되어 라이선싱이 간소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 BR LA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HVC 특허풀인 어세스 어드밴스의 비디오 특허풀이 또 통합될 건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세스 어드밴스 주주 구성에 BR LA의 주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BR LA의 CEO 호글런드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장이 원풀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어세스 어드밴스에 서포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일례로 와일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아는 시스벨을 서포트하면서 자기들은 와일리스 프로그램을 접은 적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디오 코덱 특허풀 업계에서 이러한 이제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가 큰 뉴스라고 봤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 더 큰 뉴스가 발생해서 지금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아반치 비디오 라이센싱 플랫폼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반치는 2016년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주로 커넥티드 차량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특허풀입니다. 전통적으로 통신 표준은 비디오 코덱 표준과 달리 표준 특허 개수가 많고 로열티 규모가 커서 특허풀보다는 다수의 특허권자들은 주로 개별 협상이나 개별 협상을 통한 라이센싱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반치는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포지 특허풀을 구성하였고 대부분의 통신 특허권자들을 규합하여 소송, 협상 등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라이센싱으로 특허풀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처럼 아반치는 그런 특허풀 운영에 많은 성공을 걷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반치에서 2023년 10월 18일 아반치 비디오를 런칭하였습니다. 그 라이센싱 타겟은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AV1, VP9, HVC, VVC, MPEG-C 등 5개의 그런 표준 특허들을 포함하는 특허풀을 구성하였고요. 사실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의 특허풀 운영 회사인 MPEG-LA나 어세스 어드밴스나 벨로스 미디어도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로열티를 부과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요. 그러나 그 이유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코덱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열티 부과로 인해 다른 코덱을 선택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비디오 코덱 사용률이 떨어져서 다른 부분의 로열티에 영향을 미쳐 전체 로열티가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허풀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로열티를 부과하지 못했고 또한 로열티 프리 코덱의 VP9 AV 경쟁에 있어서도 더 그랬습니다. 물론 기존 특허풀도 로열티 부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지금 해체된 벨로스 미디어의 회장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 해체된 상태고요. 어세스 어드밴스에서도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이러한 로열티를 거두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반치 비디오에서는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준들을 모두 포함하는 특허풀을 구성을 하였고 이러한 공백을 과감하게 타겟팅하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그런 표준 기술을 선택하는 맞춤 라이선싱, 테일러링 라이선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맞춤 라이선싱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AVC, VP9, AV1 등의 코덱 표준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유튜브를 위해서 VP9, AV1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라이센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라이센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화웨이, LG전자, 벨로스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네, 벨로스 미디어는 그 자기 자신의 특허풀을 해체하고 요 스트리밍을 타겟팅하기 위한 이런 아반치 비디오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특허풀이 있었는데 기존의 특허풀 가입자의 아반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반치는 타 특허풀 라이센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진행함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기존 타 특허풀에 가입된 특허권자도 원칙적으로 아반치 특허풀에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TV 표준 특허풀 동향입니다. 디지털 TV 표준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표준은 ATSC 3.0 표준입니다. ATSC 3.0은 미국 표준화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입니다. 2016년도 ATSC 3.0이 제정되었고요. 2017년 한국에서 첫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북중미, 한국 등의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되었고요. ATSC 3.0 선언 표준 특허권자 현황은 특허 개수로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돌비, 애트리, 퀄컴 등이 있습니다. 네, ATSC 3.0 표준 특허풀 현황입니다. 전통적으로 MPEG LA에서 2017년도에 ATSC 3.0 특허풀을 출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특허들을 모집하긴 하였지만 그런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2020년도에 가동되었습니다. 이런 틈이 큰 게 있었는지 아반치에서 브로드캐스트 라이선싱 플랫폼을 2023년도 3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지금 MPEG LA에서 특허풀을 출시하고 운영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BILA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BILA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ILA의 ATSC 3.0 표준의 라이센서는 총 14개사로 대표적으로 돌비, 프라운호퍼, 필립스 등이 있습니다. 아반치의 라이센서로는 삼성, LG전자, 애트리, 샤프 등이 있습니다. 라이센서 개수로는 BILA가 하나 더 많은데요. 그러나 특허는 아반치 브로드캐스팅 특허풀이 훨씬 많습니다. ATSC 3.0 선언 표준은 특허의 70% 이상을 모집하였다고 발표하였고요. 여기서도 그 앞서 설명드렸던 비디오 코덱 특허풀과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특허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특허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으로 인한 중복 로열티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나소닉, 선 패턴트 트러스트 등이 BILA 특허풀과 아반치 특허풀에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반치 브로드캐스트에다가 라이센싱을 하면 파나소닉 선 패턴트 트러스트의 특허도 라이센싱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BILA가 권리를 행사할 때 이런 중복 로열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